배우 윤여정이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로 지난해 기생충의 사관왕에 이어 보고도 믿기 힘든 새로운 역사를 미나리의 윤여정이 써냈습니다. 윤여정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수상까지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라 서브시퀀트 무비 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히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즈 등 쟁쟁한 후보들과의 경쟁 끝에 오스카의 주인공이 될 의미가 깊습니다. 이날 윤여정은 등장부터 재치 넘치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여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브래드 피트를 향해 드디어 만나게 돼 감사하다. 우리 영화 찍을 때 어디 계셨나? 라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죠. 브래드 피트는 미나리의 제작자입니다. 특히 윤여정은 함께 경쟁한 배우들을 향한 진심을 전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다섯 명의 후보들은 각각 다른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해냈다. 우리 사회에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승자다. 저는 그냥 운이 좀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라고 겸손히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쟁자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윤여정의 소감에 두 손을 모으며 감격했죠. 또 윤여정은 두 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두 아들이 저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모든 게 제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이다. 라고 위트있게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여정은 시상식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스카 수상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그는 상을 타서 다행이다. 사람들이 너무 응원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다. 난 받을 생각도 없고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는 스트레스였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상을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옛날부터 결심한 게 있다. 늙으니까 대사 외우기 힘들다.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힘드니까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이 일 하다 죽으면 좋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드 피트에게 한국 한번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 이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다른 부문에서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이 이날 감독상 시상자로 나서 반가움을 안겼는데요. 봉 감독은 서울 돌비 시네마에서 화상 연결로 감독상 수상자를 호명했습니다. 물론 봉준호의 입으로 주목받았던 통역사 샤론체도 함께했죠. 기생충에 이어 윤여정까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 더욱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여정은 시상자의 권한으로 다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도 설 예정입니다. 그날의 아카데미에선 또 어떤 낭보가 전해질까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